경영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교수신문이 올해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해마다 좀 어렵고 현학적인 걸 뽑길래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올해 사자성어에는 귀가 확 트였습니다. 도행 역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거꾸로 도, 단일행, 거스를 역, 베풀시. 거꾸로 행하고 억지로 실시한다. 그러니까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기대와 달리 상식과 역사를 거스르는 정책과 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는 뜻에서 이 도행 역시라는 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생기는 갈등은 또 못 참아합니다. 어떻게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의 이해를 다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민영화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찜찜한 변명을 하더니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될 국가 공권력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동원이 됐습니다. 도행 역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이런 사자성어로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값이 많이 떨어졌죠. 비싸서 못 사던 돌반지를 다시 산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금값이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3부에서는 가계부채 천조원 시대,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걸로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어땠는지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납회일이 한 주 남았죠? 네, 뭐 한 주도 아니죠. 뭐 성탄절 끼고 나면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증시가 오늘은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아직 2000선은 회복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1996.89 플러스 10,000포인트 정도 끝났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면서 시장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2,000포인트 못 올라서 그냥 끝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중요한 부분 자체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다 지금 플러스를 돌았다는 부분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쪽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일본 엔저가 104엔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떤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라고 하니까 반가운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또 연말 배당 노리고 전략적으로 사는 그런 단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은 보게 되면 지금 뭐라고 딱 단정져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26일까지는 이제 주식을 매수하셔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27일 날이 이제 배당 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 유럽 계통 쪽은 이제 26일 날이 박싱데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본다고 친다면 거의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가는 다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연말 다가간 상태에서 12월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들 매도가 좀 거셌다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고 친다면 뭐 배당을 좀 누리고 돌았다는 것도 뭐 설득력 있을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 3쿼터 GDP가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3.6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4.1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 매수를 좀 끌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계속 사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목별로 보니까 대신증권이 무배당 가능성 때문에 장 초반부터 좀 하락을 했었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룹에서 팔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증권 업종은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은 업종이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뭐 말 그대로 지금 증권 업종은 뭐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양상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곧 증권사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증권, 그다음 대우증권, 현대, 동양까지도 지금 매물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그 혼란스러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지금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그룹 있죠. 네. 현대 자동차그룹이 아니라 현대그룹인데 현대그룹에서 그룹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서 이제 금융결산을 정리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매각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걸 빼고 나면은 어떤 그 메리트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매물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굳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금 같은 구조에서 있다고 친다면 증권회사들이 이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든 합종 연횡이 일어나고 M&A가 일어나서 몇몇 대형 증권사로 재편되지 않는 한은 업계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크게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권 업종이 그 긍정적으로 작용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항상 좀 증권가가 이렇게 매물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또 증권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문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예전에 이제 IMF 때 이럴 때 보게 되면 은행권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정부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증권업계는 전부 다 주인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개 오너들의 그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M&A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인해서 지금 뭐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 같은 대형사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현대 동양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이쪽에서 이제 인수라든가 합병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지각변동은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지만 그 금산업 개편안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증권업 쪽에서 또 어느 정도 은행 쪽이 또 오픈시킬 밖에 없는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독점적으로 진행했던 부분 자체를 그런 것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기감은 좀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합종연은 즉 서로 뭐 뭉치고 터지는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권에서 수가 줄어드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수료 현실화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는 우리 증시는 열기는 하니까 이번 주에 한 3일 남았네요. 거래일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지. 주실 만한 어떤 이유는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글쎄요. 요새 보게 되면 뭐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도 우리나라 안 올 것 같은데요. 미국만 들렀다 갔다 않을까 예.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이제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계속 올라와서 우리는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또 혹시라도 뭐 떡고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녁이죠.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이 발표가 돼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 발표되는 게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는데 네. 전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4.2% 증가했는데 10월 달에 1.6% 감소를 했거든요. 또 과연 11월 달은 증가세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신규주택 판매가 추가적으로 개선될지 관심입니다. 9월 달에 35만 4천 채였는데 10월 달에 44만 4천 채로 늘었습니다. 이게 만약 늘어난다고 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너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자체가 사실은 블랙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먼데이 네. 두 개였었는데 기대만큼 소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발표된 이 내구자 지수하고 이런 연관돼서 그다음 26일날 박싱데이까지 이어진다고 친다면 거기도 과연 얼마만한 소비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떡고물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로장려세제. 이게 조금 확대가 되는 건가요? 네, 예, 근로장려세제 EITC라고 그러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일은 하는데 버는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네. 정부에서 일종의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국세청이 그야말로 이제 현금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드시 이제 일을 하시는 분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냥 주는 그 일반적인 사회복지 지원금하고 좀 다른 형태고요. 네. 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들 중심으로 근로소득자들 중심으로 되다가 이제 자영업자 쪽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근로자 그다음에 이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는
이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원 정도에만 국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2015년부터 그러니까 후년부터죠. 대상이 더 확대가 돼가지고 전면적으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가 된다는 건데 일반 뭐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퀵서비스 배달원이라든가 또 이 파출 용역원이라든가 네. 중고차 판매원 대리 운전기사분들 또 목욕관리사분들 간병인 그다음에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받기에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싱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신청하시는 분이 60세가 넘을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없이도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 단독가구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연간 네. 미만이어야 되고 또 가족이 있는 이 외벌이 가정에서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이 정도 소득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하인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사실은 근로자분들도 저소득 이 봉급생활자분들도 어렵습니다만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이게 일할 취업자와 실업자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의 형태밖에 안 되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복지의 혜택에 조금이라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퀵서비스나 물품을 배달하시는 분이나 대리운전하시는 분이나 캐디 이런 분들은 그냥 이 특수한 직업이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일단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연령, 소득, 네. 또 부양자녀 여부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무조건 예. 그냥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려면은 고용노동부에 좀 문의를 해야지 되겠죠. 이건 국세청 관련이기 때문에. 예, 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자세한 조건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사들은 항상 이 수익률을 보장한다. 마치 원금 떼일 우려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선전을 하잖아요. 네. 요거 믿지 마시라고 금감원이 당부를 했네요. 예, 이거 사실 뭐 수익률 보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네.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서 또 한 번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금감원이 재차 이 수익률 보장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거를 다시 네. 한번 소비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고객이 절대 믿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증권사라든가 이 금융회사들의 수익률 보장 또 손실 보전 약정 뭐 수익률을 얼마 이상 보장해 주겠다. 손실이 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러한 약속은 원칙적으로 다 법규 위반이고 무효라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들한테 예,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 보장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또 이 해당 금융사도 그렇게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수익률 보장 약정 이런 걸 만약에 이면 계약 형태로 혹은 구두로 했다면은 네. 이건 일종의 부당한 권유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투자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나중에 책임을 묻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채권에 투자했는데 증권사에서 이거 뭐 최소한 10% 보장됩니다. 손실 나면 내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손실이 났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 피해 금액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일부는 보전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원칙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피해 금액 전부를 받기는 어렵고 뭐 과거 판례를 보면 뭐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분담하는 형태로 가는데 아마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금융기관 직원이고 뭐 PB센터 네. 직원일 경우에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뭐 확실한 투자치입니다라고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네. 오래 거래해온 더구나 이 단골 고객이고 또 이 단골 직원 이런 관계라면은 그 권유나 이런 것들을 뿌리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원금 보장이 되는 그런 상품이 아닌 투자 상품의 경우 누구도 그 수익률이라든가
원금 손실 여부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는 모든 네. 투자자분들이 기본으로 깔고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참 근데 학습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막상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금융기관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뭐 본인도 뭐 네. 나름 근거는 있었겠죠. 네. 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참 뿌리치기 힘들고 저 역시도 이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품에 들 경우에는 얼마쯤 나올 거 수익률 같아라고 이제 물어보는 예. 뭐 사실 저도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게 투자 판단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시행이 되죠? 네. 4월 25일부터 이제 시행 일자가 확정이 됐고요. 네. 오늘 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관한 법이 이미 통과됐고 그 하위 시행령 시행 규칙, 이 하위 법령들에 대한 지금 입법 예고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대수가,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기존 세대의 10%밖에는 늘릴 수가 없었지만 15%까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리모델링 하면서 세대수를 늘리게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기존 입주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 부담을 그만큼 덜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층별로 이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의 아파트, 좀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최대 3개층까지 더 올릴 수가 있고요. 14층 이하, 그러니까 15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2개층까지밖에는 더 늘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구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층 아파트일수록 많은 층을 올릴 경우에 이 안전 구조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3개층, 15층 미만은 2개층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자주 문제로 이제 불거지는 사안인데 층간 소음 문제. 네. 이제 5월부터는요. 아파트의 어떤 층간 소음 문제로 위아래 층이 다툴 경우에는 관리 주체, 그러니까 관리 사무소가 됩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위층에 대해서 혹은 뭐 아래층, 어쨌든 소음을 내는 층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 소음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것을 이 소음에 대한 차단 장치를 해라 이렇게 권고 내지는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관리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얘기를 해도 우리 문제 왜 당신이 끼어드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통, 예, 주민들이 네. 나오셨는데, 이제는 그, 간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요. 또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에 이제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뛰거나 걷는 소리는 뭐 몇 데시빌이라든가, 네. 뭐, 악기 소리 같은 경우는 몇 데시빌이라든가, 운동기구, 뭐,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든가, 또 내부 수리할 때 소음은 얼마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 소음의 한계치가 앞으로 이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분쟁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이 가이드라인 하나의 제시되는 수치가 그 어떤 기준에 판단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소음인지 아니면 참을 수 있을 만한 네. 소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주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자제와 아량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는 아직도 돌반지를 주고받는 문화죠. 관심을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금값입니다.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 2부에서 금값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 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김인경의 생생경제. 보통 이제 위기 상황이 된다거나 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게 금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쟁통에도 금반지 하나 갖고 있어서 유용하게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제가 이제 조금 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금을 사주시더라고요. 언제든지 금을 갖고 있어야지 네가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옛날식의 사고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또 변하지 않는 게 금값이고 위기가 되면은 더 오르기도 하는 게 금값이어서 항상 금을 갖고 있어야겠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금값이 이제 돌반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저희는 있는데 이때 보통 이제 금반지를 해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선물 가격의 기준처럼 됐었다가 금값이 너무 올라서 그걸 못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또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데 그러면 돌반지를 선물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금값은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는 또 그만큼 떨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 투자 선물 이준 팀장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은 이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또 3년 반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금값 지금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뭐 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최고치인 이제 뭐 1900불 근처까지 올라간 이후 그 이후로 이제 뭐 줄곧 좀 뭐 내리막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7월 달에 온수당 1200불이 이제 붕괴된 이후에 네.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또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일부 좀 줄이는 테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지금 연 저점인 지금 온수당 1200불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뭐 연초 대비하면은 거의 한 30% 가량 네.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기가 나아져서 그런 건가요? 보통 이제 금값하고 달러화에 대한 함수를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네네. 예. 일단 뭐, 물론 이제 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달러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달러하고 어떤 대체제인 네.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이면은 이제 금값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그런 이제 반대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 하면서 결국 그거 이제 유동성을 어느 정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은 또 그만큼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올라갈 때는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 전망하느라고 바빴는데 그 이제는 또 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거에 또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미국 경기 나아지고 달러화 가치 높아지면 금값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얼마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네. 일단 금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있는데 네. 가장 크게 이제 투자 유인이 있고 하나는 또 실물 수요 유인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 유인 자체는 뭐 여러모로 이제 금값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 반면 또 가격이 또 밀리면서 또 실물 쪽에서 어떤 수요는 또 반대로 어느 정도 많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인도 네. 전통적으로 금 실물을 좀 좋아하는 이 국가들의 실물 수요는 가격이 또 빠지면은 또 그만큼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을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래쪽 하단은 뭐 한 현재 수준에서 한 100불 정도 하락한 한 1100불
네. 그래서 1,050에서 한 1,100불 정도를 일단 하단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실물수에 더해서 1,000불 이하로는 또 그만큼 이제 생산 비용이 또 최근 몇 년간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00불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 비용 아래로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 생산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그러면서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가격이 좀 약세를 한다 하더라도 1,000불 아래로 그러니까 로의 하락은 일단은 좀 너무 네. 깊지 않나 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어떤 지지선이 있는 거군요. 네네. 예, 한 1,100불에서 1,000불 정도. 그 사이가 이제 예. 가장 큰 하단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쯤에 아마 뭐 인도 같은 데서 좀 금 수요가 있지 않나요? 그 반대로 이제 가을철에 주로 인도가 아, 그게 예. 이제 인도 이제 결혼 네, 시즌입니다. 네. 예, 9월, 10월 달이 예. 인도 이제 웨딩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순간 이제 실물 수요가 좀 확 살아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예전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 국가였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큰 수요 국가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실물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에서 이 실물 수요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장식품 아마, 그렇죠. 같은 예, 경우죠. 예, 장신구용이죠. 장신구용. 예. 네. 은이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산업용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금은 거의 이제 그 장신구 쪽으로 쓰이는 실물 수요. 예, 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근데 금도 일부분 예. 이제 반도체 같은데 산업용으로 좀 들어가긴 하지만은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미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금괴나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투자 수요의 목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장신구는 또 실물 수요라고 하게 되는데, 그 두 개 수요가 금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돌반지를 이제 많이 하는 우리 문화가 있어서, 네네네. 한 돈씩, 그러니까 3.75g씩 해서 이렇게 반지를 선물을 많이 해줬다가 하도 많이 오르니까 못 해줬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돌반지를 저도 받아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게 막 오를 땐 팔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다가 네네. 또 이렇게 내려가니 지금 또 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돌반지 값이 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거의 뭐 30만 원 네. 가까이까지 올라 사실 그때도 상당 부분 아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안 팔았던 이유가 사실 투자라는 개념은 비쌀 때 팔고 쌀 때 다시 사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돌반지라는 거는 한번 팔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누가 또 빠졌다고 해서 다시 사는 개념은 아닌 네. 어떤 하나의 일종의 어떤 기념품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를 팔고 빠졌으니까 뭐 다시 사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서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괴로서 어떤 네. 투자 그 바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뭐 증여나 이런 목적으로 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부분은 좀 있기는 하죠. 그 금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금펀드예요. 네네. 금펀드에 한동안 그 굉장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네. 저도 만들어볼까 하다가 안 하고 그냥 금을 한번 좀 사봤던 기억은 났는데 네네. 이게 금펀드도 많이 이제 금값 하락 때문에 수익률이 네. 낮아졌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펀드 수익률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이제 수익률 1위가 지금 금펀드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건 우리나라 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해외 펀드도 마찬가지인데 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뭐 연초 대비해서 한 40% 네. 정도까지. 금 가격 자체가 지금 한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뭐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한 40%까지도 되는 펀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한다면은 손절매해야 되나요? 아마 이게 당분간은 이제 금가격이 당분간이라는 소리는 뭐 6개월 요 정도가 아니라 네. 최소한 1, 2년 동안은 금이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장으로 돌아서기엔 조금 어렵다. 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전제는 역시 뭐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가 향후 2, 3년 동안도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전과 같은 금가격은 오기 힘들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조금이나마 좀 회복을 했을 때라도 아마 좀 줄이는 편이
났다고 지금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게 금의 가치 자체가 많이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네. 서두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위험할 때는 또 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또 돋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국제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도 그렇지만 진짜 네.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항상 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것으로 금이라는 것을 네. 좀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은근히 저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금이라는 게 어떤 진짜로 어떤 큰 어떤 뭐 국가 경제에 네. 어떤 우리나라도 이제 뭐 IMF도 겪어봤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금이 항상 또 뭐 효자 노릇을 했던 네. 그런 또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하고 또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는 또 부분하고는 또 약간의 좀 개념 차이를 좀 네.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 차원에서 보기에 금이라는 것은 이 넓은 포트폴리오 중에 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뭐 자산을 배분하는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실제로 팀장님의 경우를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네네네. 뭐 어느 정도나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금도 이게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금을 이제 안전 자산이다라는 네. 이제 측면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금이 실제 안전 자산을 하는 경우는 365일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네.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결국은 금도 하나의 어떤 투자 자산이고 또 하나의 어떤 커머디티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격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그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투자 자체는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에서 아주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최대 20%, 네. 작게는 뭐 10%, 요 정도 이내로서 국한이 되어야 되지 20% 이상을 어떤 변동성이 큰 상품 가격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몰아서 투자하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의 이준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주시죠. 오늘은 좀 등롱, 망촉이라는 단어를 사자성어로 뽑아봤는데요. 어려운데요? 예, 예. 어들뜩, 땅 이름, 그 롱, 그리고 발알망, 나라 이름 촉입니다. 네. 농소 지방에 땅을 얻고 나니까 촉나라까지 탐난다는 말인데요. 사람의 욕심이 끝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네. 조금 전에도 그 금 투기와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변동을 무시하고 과도한 금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최근 중국의 큰 부자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그러고요. 아, 또한 그 부동산이라든지 골동품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그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같이 금융 그 시장이 자금 경색 이 지금 벌어졌는데 실제 기업들의 현금은 없는 이런 그 심각한 자금난에 지금 봉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등록망촉이요. 예. 예, 이게 중국의 부자들도 손해를 보긴 보는군요. 중국의 부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금 투기를 지난 2년간에 걸쳐서 네. 거의 한 2천 톤 정도 네. 금을 사들였는데요. 이런 금 투기로 인해서 그 개인들이 그 입는 손해가 지금 막심하다 그럽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따마라고 하는 그 큰 네. 어머니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큰 손들이 골드만삭스와 같은 국제 투자 은행들의 금 그 매도 추천을 했을 때 네. 오히려 장롱에 있는 돈을 꺼내서 홍콩 등지 쪽으로 나가서 금을 사재기 했는데요. 예. 특히 그 4월 중순만 하더라도 따마들이 10일간 무려 300톤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300톤이라는 것은 한 해 세계 생산되는 금의
10% 정도 되고요. 시가로는 17조 원인데 네. 이 금들을 10월달, 11월에도 계속 사들였는데요. 이 때문에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 20%, 고점 대비해서 40%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 2년간 투자한 중국 그 담화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12조 원, 많게는 24조 원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손이 크니까 손실도 엄청난 것 같은데 근데 이 담화들이 금 투기에 나선 이유가 뭐 달리 있을까요? 금이 그냥 유망하기 때문에? 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 현재 중국 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500개 도시에 종합전산망이 갖춰졌습니다. 이전만큼 부동산 투기가 여의치 않게 됐고요. 네. 미술품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생존한 작가의 그림도 현재 180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버블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최대 소비 시즌인 1월 초부터 네. 춘절이 끼어있는 2월 초까지는 해외에서 금세제기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춘절 때 그 축하품이라든지 뇌물용으로 금이 많이 쓰이고 있겠다고 그럽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는 금 소비량이 1년에 한 1000톤 정도 달하는데요. 금 생산량은 36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600만 톤 정도 600톤 정도가 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18억 이상 투자 자산만 갖고 있는 부자가 84만 명인데요.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9천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자산의 4분의 1을 금과 같은 귀금품으로 포트폴리오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의 큰 손들 때문에.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사는 것도 상당히 다양하던데 술 같은 경우에도 투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예. 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투기를 하는데요. 투기할 수 있는 건 다. 예, 포도주 예.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빈티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병당 1억 원 정도 호가할 정도로 예, 예.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또 포도주와 관련해서는 당일 거래 그 증권거래소처럼 네. 포도주 증권거래소를 두 군데나 설립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직접 매매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하나에 1억 원짜리 포도주요. 예, 그렇군요. 지금 중국 단기 금리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던데 이 금리가 급등하는 것 그리고 또 증시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 네, 그 중국에서는 지난 그 3일간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50조 원 넘게 자금을 공급을 해줬는데요. 네. 하지만 그 우리나라 콜금리와 같은 단기금리 7일물짜리가 오늘 오전에도 금리가 급등하면서 8.9%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예대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요. 예대 비율이라는 것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을 말합니다. 75%를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내년 당장 대출을 줄여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기업 자금 수요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연말부터 내년 춘절까지 아주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 1월부터 중국에서는 900여 개 기업의 그 IPO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2007년 10월 달이었죠. 페트로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최대 그 석유회사가 IPO를 단행할 때 기관들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려가면서 15금리가 최저 2% 하던 금리가 최고 1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도에는 15금리가 1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그 6월 달에 15금리가 그림자 금융위기로 인해서 10%대까지 급등했을 때 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184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던 이런 학습효과 때문에 중국의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중국 증시도 좀 약세 조정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흐름이 내년 초까지 계속된다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 당장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개혁에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의 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은행들이 그 향후에 부실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돈이 무려 260조 원 정도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이 9.9%에 달하는데요. 이 비율이 부도로 인해서 6%까지 낮아진다 하더라도 GDP의 한 그 5%인 500조 원 정도를 은행이 스스로 외부 도움 없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그 채무 잔액이 GDP 대비해서 약 한 60% 정도 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이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외 위험이 닥치더라도 당분간 중국은 경기 연착륙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금 얘기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방지가 되는 규제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 신화를 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한데요. 네. 중국 안에서는 부동산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그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계속 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달만 하더라도 베이징, 상하이, 선정, 광저우 같이 연안 지역의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연율로 환산해서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 오한선 정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해서 분당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27평짜리 그 집값이 아파트가 무려 15억 원 정도 되고요. 아이고, 또 월세도 아, 200만 원 정도니까 네. 우리나라의 두 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버블이고요. 또 근로자들의 연봉의 100배 정도까지 집값이 그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중국 최대의 위험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 중국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게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 같은 게 소득 대비한 집값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치면은. 근데 이렇게 된 거품은 꺼지면 상당히 위험할 텐데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내놓을까요? 네, 지금 당장 그 11월 달부터 그 사회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세 입법을 아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하이나 충칭시에 시장하고 있는 부동산세, 우리식으로 해서 보유세가 되는데요. 네. 새해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중단시켰고요. 또 내년도에는 그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수요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안에서는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90% 정도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을 하면 소비나 생산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서 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도 5%포인트 전후로 떨어지니까 중국 경제가 자칫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경착륙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데 이거 뭐 피해 규모 같은 경우를 좀 추정한 게 있나요? 뭐 피해 규모를 추정한 거는 그 따로 이렇게 이야기된 거는 없는데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는 빈집이라고 하는 게 6,540만 채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전국 주택의 공실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특히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심각한 상업용 건물의 그 버블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세계 초고층 빌딩의 순위 상위 100곳 중에서 34곳이 중국에 있는데요. 앞으로 2년간 5일마다 평균 한 동의 고층 건물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뒤에는 800동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중국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는 미국의 고층 빌딩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림자 금융 쪽에서는 5천조 원 가까이가 부동산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실 문제가 작용이 된다면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지고요. 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소비라든지 그리고 생산이라든지 투자가 모두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서히 버블이 빠지면은 괜찮을 텐데 이게 또 한꺼번에 또 버블은 꺼지는 게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이 지금은 39%였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34.9%로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